지난해 여름 노원구에서는 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두 달 넘게 지속됐던 갈등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봉합됐었는데요. 최근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노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. 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. 지난해 여름 노조 파업 사태 이후 약 1년여 만입니다. 이번 노사 단체 협약 체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틀을 마련이 될 것이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측과 소통해 근무자가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체 협약은 사측과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인정한 자치적 노동법규를 의미합니다. 이를 위해 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사 양측은 50여 차례 교섭을 이어왔습니다. 서로 양보와 협력을 했고 그 결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확대와 파업사태 이후 서로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공식 협약서에 담았습니다.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스럽게 하겠다는 것도 다짐합니다. 여기에 계신 우리 노동자분들과 우리 직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내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 미화, 경비 등 고령친화직 정년 65세 보장 등의 문제를 노동조합과 구청, 공단이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무튼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3자팀에서 풀어가자고 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습니다. 그거를 좀 이른 시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. 지난 2017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파업 등의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세 번의 경영진 교체가 있었던 노원구 서비스공단. 새 단체 협약을 계기로 노사 상생 발전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